해외 리그에서도 깜짝 놀랄 만큼. 태환 선수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른쪽도 이제 마지막까지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예, 맞고요. 손흥민이 짜릿고 뛰어들어갑니다. 민재 앞에서 붙잡기 쉽지 않겠는데요. 지금까지 지워져 있죠. 네. 두 사람 사이 비집고 들어가는 응가말로. 자, 아는 쪽에 얘가 잘 빠져나옵니다. 김민지에게 카메룬 왼쪽 공략합니다. 은가말로 사람 있을 텐데요. 커트헤네 김민재입니다. 위에서 플레이했던 네. 패스에 대한 공격의 어떤 정리 능력. 러시아 월드컵에는 출전을 못했었는데 2010년, 2014년 월드컵에서는 성적이 썩 좋지 않. 자, 정돈해서 이제 공격 진영으로 넘어갑니다. 김민재 짧게 주고 다시 리턴. 가운데로 정말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타이밍을 볼 것 같아요. 네. 이강인이 교체가 된다면은 작은 정우이랑 교체가 된다는 그런 말씀인데. 네. 제가 짧게 함께 지금 역습을 한번 치겠다는 건데. 네. 헤딩으로 김민재. 자, 비껴가면서 아우바카르. 자, 개인기를 보여줍니다. 돌파 쉽지 않습니다. 민재 잘 기다렸어요. 비겨거더립니다. 아, 뽑아준 것까지 그렇죠. 준비하게 뺏으려고 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오고 교체해주냐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전술의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자, 김민재 좋았고요. 자, 자, 오른쪽으로 갑니다. 홀린스파이 반대쪽 크로스 거드는 김민재. 아, 독일 무대 뛰면서도 정말 엄청난 활동량인데요. 네. 이럴 때 약간 특정 김범이 뒤로 김민재. 김진수가 왼쪽에서 사실상 벤투 감독의 머릿속에는 최종 엔트리가 확정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대표팀에서 자, 우리 진영에서 계속 공을 돌리고 있습니다. 자, 볼스터 다시 방향 바꿉니다. 여기가 있어요. 태환 선수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른쪽도 이제 마지막 번을 좀 쳐내야 될 것 같아요. 실패도 좋았고요. 손흥민이 짧게 뛰어들어갑니다. 이게 정우영 선수의 고민이거든요. 네. 만약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 본다면 이강인 선수도 한번 좀 또 테스트 해볼 수 있는 거죠. 같은 위치지만 예, 손흥민을 뒤에서 도와주는 역할이 조금 다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자, 열렸어요. 열렸어요. 박스 안쪽까지 김진수. 김범 선수 헤딩. 손흥민의 골이 터졌습니다. 손흥민 역전골이에요. 본인의 A매치 35번째 골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진수 선수의 크로스가 굴절되다 보니까 오나나 골키퍼도 이거를 잡지 못하고 쳐낸 거고요. 네. 비어있는 땅 위치 보고 손흥민 선수의 마음은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반 35분 만에 대한민국 첫 골이 나왔습니다. 기뻐하는 벤투 감독입니다. 자, 우리가 선취골을 먼저 뽑아내면서 조금 더 수월하게 경기를 끌고 갈 수 있게 됐네요.